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근 건강은 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죠? 자, 우리 곽정희 씨 모근에 영양을 채워줄 또 다른 비책이 그 안에 있습니다. 저게? 어머, 이게 뭐예요? 탈모 예방을 돕는 오늘의 비책은 바로 맥주 효모입니다. 아, 맥주 효모. 예, 탈모에 좋다고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. 이 맥주 효모란 발효된 맥즙에서 맥주를 여과하고 남은 이 발효 부산물을 분리한 뒤에 건조시킨 것을 말합니다. 세계적인 영양학자 아델 데이비스가 이 맥주 효모를 많은 영양소를 함유한 아주 우수한 훌륭한 식품으로 꼽을 정도로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특히 탈모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사실 맥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이 효모인 거잖아요. 그게 탈모에 좋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죠?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. 먼저 맥주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죠? 독일이죠? 네. 한국 하면은 김치, 독일 하면은 맥주잖아요. 맞습니다. 맥주 하면 떠오르는 나라 독일에서 이 맥주 효모의 효능을 발견하게 됐는데요. 그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. 독일은 맥주의 나라답게 오래전부터 맥주 생산을 많이 했는데요. 맥주를 생산하는 공장의 근무자들을 보니까 유독 머릿결이 건강하고 숱도 풍성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던 독일의 연구진들이 분석을 해봤다고 해요. 그랬더니 그 비결이 바로 맥주 효모였다고 합니다. 이때가 1960년대인데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면서 맥주 효모의 효능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. 아니 근데 제가 사실 맥주를 마신 세월만 해도 한 30년은 넘는데 근데 왜 또 탈모가 온 거예요? 그러게요. 30년 넘게 주셨는데 왜 탈모가 오셨죠, 진짜? 약간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다, 그 의심이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맥주 효모를 드셔야 되는데 맥주를 드셔서 그런다. 맥주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탈모에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두피에 열감을 일으켜서 오히려 탈모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되시려면 맥주를 드실 것이 아니라 맥주 효모를 드셔야 됩니다. 맥주가 아니라 맥주 효모를 먹어야 탈모를 막을 수 있다, 이거네요.